화장품 업체 고운세상 코스메틱이 어제 건국대학교에서 취업 준비생을 위한 채용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마음을 담아 페스티벌 콘셉트로 진행이 됐는데요. 채용 콘서트는 기업 정보를 얻기 위해 취준생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로를 찾기 위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이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할 프로세스 일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한 것이 합격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취준생들은 기업 정보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노트에 메모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화장품 시장이 성별 구분이 없어지면서 관심을 가지는 남성 취준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남자 뷰티가 요즘 많이 뜨고 있어서 관련 회사는 어떻게 채용하고 또 남자 뷰티 시장은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지는지 화장품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번 행사는 정보 중심의 기존 채용 설명회와 달리 지원 노하우, 선배와의 대화, 크리에이터의 특별 강연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특히 현직자와의 소통 시간은 취준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소서 작성법부터 솔직한 면접 후기까지 노하우가 공유됐습니다. 또래에 비해서는 좀 스펙도 없고 뚜렷한 목표도 없어서 좀 제자리 걸음 중이라서 도전하는 것조차도 약간 좀 겁이 나고 했었는데요. 해당 브랜드의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 그 기존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랑 이제 공채 1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지원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사실 취업준비생 시절이 있었고 여러 채용 설명회를 다녀봤었는데 끝나고 나서 사실 남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채용 설명회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은 특별한 채용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실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게 무엇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여러 행사들을 이제 기획하게 됐습니다.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지난해 매출액은 1971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성장 비결로는 남다른 기업 문화가 꼽힙니다. 하루 7.5시간 근무, 주 2회 재택근무, 도서 비용 무제한 지원 등입니다. 이 같은 기업 문화에 힘입어 회사의 지난해 공개 채용 경쟁률은 1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기업은 1인 기업가들의 공동체라는 HR 비전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직원의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성장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취준생들도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회사인지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저는 제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장점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앞으로 제 영역을 발전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 기간이 되게 힘들기도 하고 또 전형을 합격하고 불합격할 때마다 많이 낙담을 하실 텐데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취업 준비 기간을 나를 조금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채용 콘서트는 국내 고용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